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 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9일 오후 1시 38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06400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지금 보고 계시면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몇 퍼센트 상승입니까? 이게 346% 올랐네요. 앞으로도 더갈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얘가 이제 왜 올라갔느냐? 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것이고요. 그리고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각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지선의 상승 각도가. 지지선의 상승 각도가 올라간다는 거는요, 그 수급이 배 이상으로 쏠린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쏠렸던 수급보다 배 이상으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상승은 없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 천장 있잖아요. 천장 한번 터치를 해주고, 아니, 한 번이 아니죠. 세번 터치해주고, 헤드앤숄더 만들어지면서 밑으로 쑥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흘러내리는 모습이 이제 전기가 되면은 최고점인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최고점인 게 확인이 되면은 총세 가지의 그룹이 생겨요. 첫 번째 A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 예,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81만 8천 원 선에서 그러니까 상투권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국면일 때 매매 참여를 했는데 매수 포지션인 사람들.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들, 떨어지는 칼날 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매도 세력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이거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상황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지 반등이 돼요. 그쵸? 지지 반등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대한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 못해 반대로 위로 올려버릴 만큼 강력하게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올 만큼 자금이 쏠렸다는 뜻이에요. 쏠림. 그럼 뭐겠어요? 왜 자금이 쏠렸겠어요?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가격이 왜 매력적일까요? 왜 매력적이죠?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쵸?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면 지금 이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당연한 얘기죠. 네. 당초에 저는 이렇게 이제 가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요 지지선 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워낙에 이제 상황이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 모습인데, 이것도 되게 좀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경우는 좀 처음 봐요. 예. 요게 제가 당초에 이제 5일선하고 21선이 이격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수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격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런 그 긍정적인 방향대로 이제 주가가 방향이 잡혀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상황이 전부 다 이제 어제는 혼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 굉장히 상황이 좋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적어도 이런 이제 횡보의 모습만 보여줘도 되거든요. 지수에 의한 변수만 아니면 삼성 SDI는 주가적으로 그렇게 막 어렵게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예. 81만 8천 원까지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느냐? 왜 그게 가능하냐? 첫 번째, 헝가리 공장이 있는데,
첫 번째 헝가리 공장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성공했어요. 흑자 전환. 첫 번째로. 그럼 이제 만들어내는 족족 판매가 되면 이제 흑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따돌립니다. 이게 물론 이제 삼성 SDI가 기술력적으로 이제 아예 대체제로서 기능이 되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뭐 안 됐으면 완전 나가리죠. 근데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은 것도 맞아요, 사실. 예. 그리고 헝가리 이 공장 증설 1조 원 정도를 추가 투입을 해서 이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이런 모습은 정말 기업이 잘 나갈 때만 이제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눈여겨봤을 때는 충분히 81만 8천 원, 일단은 81만 8천 원 클릭해 줄 그런 상황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 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딱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저축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얼마로 잡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저기 수익 났고요. 그리고 네, 능률도 NE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인데 푸른은행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가 잘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것들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